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슈 관련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IPO 대여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부터 청약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대여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청약 일정이 오늘부터 개시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주 청약을 접수하는데요.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최상단인 6만 5천 원에 결정됐습니다. 공모가를 적용할 경우 기업 가치는 약 5조 원에 이르는데요. 앞서 지난 4, 5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275.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올해 IPO 대여가 오늘부터 공모주 청약, 일반 청약 일정 시작합니다.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 우리가 그 IPO라는 게 꼭 SK바이오사이언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소소한 기업들의 IPO가 계속해서 작년서부터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대여급 정도 되는 온 국민들의 관심을 좀 온몸에 받고 있는 그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과 내일 드디어 이제 개인들의 청약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시작했고요. 공모가를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 6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났고요. 공모에 대한 것들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을 올리자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시장에 발표한 대로 6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일단 시총이 단숨에 5조 대에 이제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따상이 간다라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일반인들이 현재 지금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 모두가 가능한 게 아니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서 가능하고요. 또 청약을 받으시려면 계좌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증권사에 따라서는 어제 계좌를 마감한 공모 청약을 위한 신규 계좌 개설을 마감한 데가 있고요. 내일까지 신규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공모 청약이 가능한 그런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론에 이제 다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이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 뒤늦게라도 참여하시려고 하신다라면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신 다음에 계좌가 없으시다면 아직까지 계좌 개설이 유효한 증권사를 찾아가셔서 하고 또 중복 청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NH투자증권에 거래하시는데 한국투자증권도 내가 하고 싶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좌 개설을 위해서 증권사들을 뛰어다니시는 네. 분들도 최근에 많으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내내 증권사에 머물려서 계좌를 개설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가 청약 방법이 좀 바뀌어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청약 배정은 이제 금액 순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1억 미만의 소액 투자분, 소위 말해서 대다수의 이제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청약을 하고도 주식을 못 받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해프닝 이런 것들이 좀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없애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을수록 청약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이제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소외를 받다 보니까 방법이 이번부터 바뀌었습니다. 절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금액 순으로 배정을 하고요. 절반은 그냥 계좌에 따라서 안분 배분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10주 이상 여러분들 그러니까 65만 원 정도만 청약을 하셔도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절반을 가지고 계좌 수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그때는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고 일부 언론은 꼭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6개 증권사에 하면 6주를 받으니까 6주가 따상에 가면 얼마가 된다 이렇게 SNS에 돌아다니긴 하는데 꼭 받는다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아마 배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은 감안하셔서 이제는 소액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누구 말마따나 소고기 한번 구워 먹을 정도의 돈은 벌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CMO 기업입니다. 기관 쪽에서 일단 확약 비율을 전체 59.92%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제 그 보호예수를 걸어놓은 거죠? 보호예수 예, 확약이죠. 그렇죠. 예. 당장 안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예. 팔지 예. 않는 비율이 거의 60%인데 이게 빅히트보다도 높고요. SK바이오 판보단 좀 낫네요. 네. 81% SK바이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네. 보호예수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네. 보호예수라는 게 기관들이 만약에 당장 내다 팔게 된다라면 개인 투자자분들 소위 따상을 바라보고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따라서 지금 60% 59.몇%니까 대략 한 60 기관들의 60%는 네. 내가 상장을 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안 팔겠다. 물론 다 다릅니다. 한 달, 6개월, 1년. 이것은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현재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비율별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오버행 이슈거든요. 네. 결국은 물량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무작정 이것을 가지고 뭐 따상이 나올 것이다,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투자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장외 시장에서는 2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점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장외가 네. 20만 원이니까 장내에서도 20만 원 가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장외에서는 주식수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를 하다 보면 약 2만여 주가 풀리기 때문에 주식수가 일단 많고요. 두 번째는 장외 시장은 점두 시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장내로 들어오면 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HTS를 통해서 호가를 볼 수 있습니다만 장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전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이라고 돼서 장내에서 2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물량도 적고요. 호가의 왜곡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도식적으로 20만 원이 여기서도 20만 원 된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잘못된 시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을 기록한다면 네. 그날의 주가는 16만 9천 원입니다. 예.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청약할지 말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전략 주시죠. 일단은 청약은 저는 무조건 하실 수 있으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 청약은 무조건 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지 이제 청약한 이후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대에서 이제 형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따라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조금 관망하시라. 이렇게 투 트랙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따상까지는 뭐 제가 장담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워낙 많은 그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6만 5천 원이라고 본다면 지금 밸류상 그렇게 높은 밸류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6만 5천 원에 청약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다. 하지만 이게 10만 원 이상에서 형성이 됐을 때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십사 이렇게 좀 전략을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최대한 싸게 사야 합니다. 뭐 부동산도 네. 그렇고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네. 공모를 받을 때 싸게 살 수 있다면 사지만 상장 당일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바이오주 한번 좀 알아볼게요. 최근에 바이오주가 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그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좀 이미 조제를 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네. 급락세 연출을 했어요. 예, 이게 예. 진짜 뭐 어처구니 없는 뭐 상황이죠. 회사도 인정을 했고요. 이게 지금 뭐 기계가 낡았다라는 뭐 회사의 어떤 해명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들어가지도 않은 허가받지도 않은 성분을 넣었다라는 부분들인데 특히 바이넥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러시아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걸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이러한 것들 자체적으로 한 이후에 식약청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이제 차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꼭 바이넥스만의 문제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이런 경우가 없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어찌 됐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진통을 겪은 이후에는 좀 더 좋은 세상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소비자 투자자들의 신뢰를 오히려 얻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차제 식약청이 이러한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해서 뭐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변동성 확대 바이넥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깔끔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바이오주 신뢰 구축의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임상의 해프닝도 이어집니다. 뭐 HLB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양약품 등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투심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많은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바이오주들이 대박을 터뜨릴 차기 선호주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바이오주들이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결국 임상을 우리가 통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녹록지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바이오주들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것들을 뭐 임상에 성공했다라든지 HAB처럼 이런 것들을 발표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자들의 어떤 뭐 관심을 얻어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금 유치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데 우수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배우셔야 되는 게 연구개발비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임상 3상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개발비로서 감가상각, 그러니까 비용을 균등하게 나눠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라면 임상에 실패하게 되는 순간 개발비를 연구비 항목으로 떨어서 일시에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라면 이익이 꾸준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번에 그 임상에 들어갔던 막대한 비용을 처리를 해버리게 된다라면 적자를 시현할 수밖에 없겠죠. 어닝쇼크죠. 어닝쇼크가 나오죠. 네.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임상에 대해서 성공 그리고 좀 더 뭐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끌고 간다라는 면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 바이오주들을 투자할 때는 좀 더 세밀한 관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관련한 백신 모멘텀도 시장에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백신 쪽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뭐 끊이지 않고 움직이고는 있던데요.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백신 관련주들의 투자 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백신 지금 계약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백신에 대해서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인도 백신도 있고 중국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을 안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오히려 이런 백신으로 인해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난다라면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관련주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백신 주식들이 아니라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역으로 갖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넥신이 코로나 백신 임상 2A상 지난주에 국내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오주 한번 전략 세워볼게요. 지수랑 바이오주가 같이 지지력 테스트를 받으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전략 주시죠. 일단은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 싸다라는 개념은 아직까지는 바이오주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그런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지력 테스트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뭐 결국 기댈 거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투자. 더군다나 지수도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부터 일반 공모주 청약입니다. 청약 가능하신 분들은 청약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확인했고요. 바이오주 관망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